네,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하얀색 오디, 하얗게 열리는 용봉 흰 오디인데요. 이렇게 벌써 잎도 나오고 오디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오디도요. 그래서 지금 이때에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자, 여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이제 수양 오디인데요. 수양 오디도 이렇게 오디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어떤 방제를 하시냐면, 여러분들 오디가 하얗게 돼 가지고 단단하면서 못 먹게 되는 그 오디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. 그래서 그 하얗게 되는 병을 균핵병이라고 합니다. 균핵병. 그래서 근처에 양주찬 버섯에 그 포자가 날리면 그 균핵병이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디나무 전체가 이제 망가지는데, 그래서 방제를 하시는데, 여러분들 지난번 제 영상에 톱신 M이라고 하는 살균제를 몇 번 들으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. 예, 그걸 가지고 방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거를 20리터, 물 20리터, 배부식 분무기가 20리터 들어가요. 그래서 그 배부식 분무기에다 한 20g 정도를 넣으셔 가지고 혼합을 해서 설포를 하시면 그 균핵병이 상당 부분 감소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,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, 그 팁이라는 게 별거는 아닌 듯 한데요, 제가 경험을 해본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지금 이 시기에 안 하면은, 이 시기에 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 오디가 컸을 때 방제를 하시면, 방제를 하시면 이 오디의 맛이, 오디를 이제 수확을 하시게 돼도 이 오디의 맛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. 예, 그래서 늦게 하시면, 그 톱신 M을 늦게 하시면 오디의 맛이 현저하게 밍밍하고 그냥 뭐 이상한 맛으로 변하니까, 지금 요때 꼭 하셔야 돼요. 요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 어느 정도 오디의 형태가 형성이 된 후에 하시면은 그거는 넣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중부 지역은 지금 이제 방제를 하시면 되고, 남부 지역은 틀렸으니까, 벌써 지났으니까 내년에 방제를 하십시오. 제가 일찍 영상을 올렸어야지 되는데, 이 중부지역 항상 제 기준에 맞춰서 하니까요. 죄송합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일찍 올려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균핵병 방제는 다른 약체가 있나 모르겠는데요, 저는 톱신M 그걸 가지고 합니다. 그래서 알려 드리니까 참고로 해 보십시오. 뭐 생석해 갖다 뿌리고 비닐 도포하고 그러셔도 되겠지만, 그거보다는 벌써 걸려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톱신M 살포하시면은 좋을 듯 하니까요. 네, 이상 약재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 그리고 요 오디 맛 변하는 거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제 기준이니까 하여튼 참고로만 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다른 것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